지난 9월 달서구는 하프 마라톤 대회를 대회 당일 새벽에 취소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지만 비로 인해 대회를 취소할 수 없다며 강행한 것이 확언이었습니다. 결국 풍랑주의보까지 더해진 후에 취소 결정을 했지만 대회 참가자들의 분통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 그렇죠. 해야 됩니다. 이 당일날 새벽에 하는 사실 마라톤 15년 생년만의 경입니다. 달서구의회가 당시 집행부의 늑장 대처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선수와 자원 봉사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대회 개최에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8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태풍 속에서 경기를 진행한다며 인명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고 안전 사고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루 전에 대회를 취소 결정하지 않고 대회를 강행하고자 한 근거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한데 그 판단은 항상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봐서는 그 이 대회가 오랫동안 많은 준비되어 왔고 또 많은 또 그 마라톤 마니아들은 비 오는 듯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래 왔고 그래서. 지난달 열린 전국 노래자랑 녹화 장소 선정 과정에서도 안전이 배제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달서구는 녹화 장소를 시청 청사 유치 후보지인 옛 두류 정수장으로 정하고 3천 명 집객을 목표로 일찌감치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유치했던 지난 2008년에 10분의 1, 2017년과 비교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의외로 겸손한 목표치였습니다. 프로그램 유치라는 당초 취지보다는 두류 정수장 부지 홍보에 더 급급했다는 속내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폐정수시설 존치 및 녹지대, 시민편의공간, 강장 등의 협소로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와 같은 대규모 행사 시 안전사고 위험으로 부적절하다라는 통보를 왔습니다. 맞습니까? 두류정수장 관리주체인 대구시가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 녹화 장소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으로 변경됐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해프닝을 두고 과욕이 부른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년 전에 했지만은 그렇지 이번 대회는 우리가 특히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도산 부지가 또 우리가 우리 시승 유치를 앞두고 홍보하는 겸 또 우리가 우리 달서 국민들에게 뭔가 또 음악을 통해서 자부심을 심어주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라면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달서구에는 행사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행부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 브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